안녕하세요. 태백산 한결이입니다. 태백산에 아주 좋은 꽃밭을 최근에 조성을 해놓은 데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이 꽃밭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최근에 코로나19로 실내에 계시기도 많이 힘드시고 그러실 텐데 태백의 근방에 계신 분들은 한 번쯤 꽃 구경하고 싶으실 때 이렇게 나와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유일사 주차장 그 바로 아래 단에 있어요. 예, 유일사 주차장이 크게 3단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사 주차장에서는 안 보이고요. 그 다음 아래로 이렇게 한 단 내려오면 이제 태백산 방향으로 보이게 됩니다. 예, 지금 여기 심어놓은 것이 황화 코스모스라고 하더라고요. 황화 코스모스인데요. 코스모스가 너무 예쁘고요. 꽃밭이 예, 문곡소도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성을 태백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문곡소도동에서 예, 요렇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실내에 계시기도 많이 좀 그렇잖아요. 마음이. 예, 그래서 뭔가 좀 답답하고 이러실 때 이 근방에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예, 제가 보니까 이제 시민분들이 간혹 이렇게 한두 분씩 어떻게 아시고 이제 지나가다가 오신 것 같은데요. 도로가에서는 안 보입니다. 예, 도로가에서는 안 보이고 유일사 주차장에서도 안 보입니다. 유일사 주차장에서 아래 주차장으로 그 다음 이렇게 단이 3개 3단이 있는데 예, 유일사 주차장이 넓잖아요. 거기서 태백시 방향으로 한 단 정도 이렇게 내려오셔서 태백산을 보시면 이 꽃밭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셔서 기분 전환도 하시고 꽃 구경도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황화 코스모스라고 하더라고요. 코스모스 종류인데 이제 황화 뭐 황색이 나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황화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비교적 넓게 이렇게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꽃밭으로 제가 막 들어가고 싶은데 조금 그거는 꽃에 대한 좀 그 실례일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요 경계선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풀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풀들이 약간 무릎 조금 아래 그 정도로 이렇게 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니실 때 조금만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고 코스모스 종류인데 예, 코스모스 종류인데 예, 딱 생긴 게 코스모스예요. 그런데 황색으로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깔은 얘들이 이렇게 커가면서 조금씩 짙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색깔별로 조금 이렇게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러 명이 들어가면은 조금 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구경만 하시고 지금 이 시국에 우리가 안전을 지키면서 기분 전환도 되시고 그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태백산의 맑은 전기도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방송을 마치고 마저 꽃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